드라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중소규모의 좀 규모가 있는 마을입니다. 여기서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생동감이네요. 살아있습니다. 네, 들어갔는데 완전 로컬 식당이에요. 말도 안 통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. 다른 음식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에서 주요 밥을 먹고 간 적이 있습니다. 네. 영업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. 네, 아직도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. 염소를 싣고 트럭에 싣고서 여기다가 밥 먹으려고 내리는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예전 영상을 보셨던 분이면 기억하실 텐데 저 위에서 수많은 양떼가 이쪽 아래로 이렇게 음식점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아마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길이 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. 도로가 예전에는 5% 거의 뭐 5% 수준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 다리 건너는데도 다 흙 자갈길이었었고요. 길이 군부대군 수송트럭들입니다. 네, 점심 식사를 끝냈고요.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어렸을 때 개들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다닙니다, 같이. 예전에 제가 저 불 때문에 건너기를 망설였던 곳입니다. 거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번에 그냥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은 양말까지 젖었습니다. 그냥 건넜습니다. 한 번에. 스리나가르 가기 바로 전에 약간 규모가 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바이크 세차를 왔습니다.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. 아, 목욕, 저가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제 애마도 샤워하고 샤워해야 되겠죠. 깔끔하게.